베트남 생활 잡글 가티비 온라인. 안녕하세요. 가티비 온라인 크리에이터 임훈입니다. 오늘부터 베트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관련된 가이드 지식을 동영상이나 PDF로 만들어 유튜브에 공유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의 삶, 베트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외노자들의 술빵 수다, 많은 시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챕터 1. 베트남의 지리. 마치 우리나라를 길게 느린 듯한 인도차이나의 동쪽 해안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나라를 우리는 베트남이라고 부릅니다. 왜 베트남을 베트남이라고 부를까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베트남의 면적은 33만 1210km제곱미터, 세계 66위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1.5배 되겠네요. 베트남의 인구는 약 9600만, 세계 15위의 나라입니다. GDP는 2400억, 세계 46위, 열대 몬순기후, 종교는 불교 12%, 카톨릭 7% 등등등등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는 하, 네, 이 정도 한자는 다들 아실 테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베트남도 그들의 말에 한자를 빌려 글을 썼었는데 그것을 쯔놈이라 했다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노이는 강의 안쪽이란 뜻입니다. 하노이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에 살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을 록과 성체라고 부릅니다. 록구아 성체는 기원전 200년경으로 추정되는 최초 거주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노이가 베트남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하노이의 지리적 위치 덕분이었습니다. 7세기 무렵 당나라가 지배하던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보면 남중국해, 베트남에서 보면 동해, 통킹만에서 활발한 교역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하노이가 원난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교역로로 위치해 있어 자연스레 주요 거점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티비 온라인. 다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동쪽 해안선에 접한 주요 항구 도시로 오래전부터 동서무역의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였고 베트남 중부지역의 최대 상업도시입니다. 다낭 도심을 흐르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동부 남중국해에 면한 선자이 반도와 시가지로 구분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참파 왕국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고 1858년 프랑스에 점령당한 시대에는 안남 왕국 내에 프랑스 직할 식민 구역으로 투란이라고 하였습니다. 1965년 3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파견군이 이 항구를 상륙 지점으로 하였고 또한 한국의 청령부대가 주둔하였다고 합니다. 도시 부근에는 참파 왕국의 유적인 미션 유격지가 있고 다낭 시내에는 참파의 유물을 보존하는 참박물관과 함께 석조물 300여 점이 남아있습니다. 다낭 시내에서 자동차로 20여분 거리에는 5개의 작은 산으로 이루어진 오행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양의 대리석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최근 다낭의 해안선을 구성하는 비치들에는 외국 자본들의 고급 리조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 가보셨다면 고고! 가티비 온라인. 호치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남 산맥의 끝자락부터 시작해 인도차이나의 젖줄 메콩강 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또한 그 지류 사이공강 하항으로부터 바다로부터 약 55km쯤 떨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크메르 왕국의 땅이었으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북부로부터 남아해온 비에 쪽에 이주를 받아주었고 비에 쪽에 의해서 개척되었습니다. 비에 쪽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17세기 후반
베트남의 영토로 확국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작은 촌락으로 습지가 많았으나 프랑스인들이 점령한 후 이곳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전형적인 식민지 도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08년 시로 승격된 뒤로부터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프랑스풍의 관청을 비롯하여 많은 건축물들이 건축되었습니다. 또 남부 메콩강 삼각주의 쌀과 북서부의 고무 수출을 위해 항구가 축조되었습니다. 1954년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베트남의 수도가 되었으며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도시 이름은 사이공이었으나 월남전을 북베트남이 승리하였고 독립영웅 호치민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호치민시로 개명하였습니다. 베트남은 크게 북부, 중부, 남부, 3등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북부 수도는 하노이이고 대표 관광도시로는 하노이 시내, 하롱베이, 하이퐁, 사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하노이 북부 패키지 여행은 하노이 시내와 하롱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투어 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트남 중부 관광도시로는 당연히 다낭을 들 수 있겠고 아래쪽 호이안과 위쪽 웅웬 왕조의 자리 후에가 있습니다. 만약 짧은 일정으로 방문하셔서 후에까지 가신다면 촉박한 시간으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는 사이공, 호치민이 대표 도시이며 무이네, 달랏, 나트랑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요즘 한참 개발 중인 베트남의 제주도 푸꾸옥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생활 잡글 가티비 온라인.